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쏙쏙 골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열어주시죠. 네, 오늘 현대차가 또 한 번의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이 테슬라가 질주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현대차가 이 재평가를 좀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 이 GMP가 있습니다. 이 GMP는 무엇일지 좀 궁금하고 현대차 현재 주가가 네. 고가가 아니에요? 더 올라갈까요? 네,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네, 그럼요. 혼자 독백이신 줄 알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네.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야죠. 네. 네, 현대차 기술에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EGMP라는 거는 전기차 플랫폼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이제 아마 이를 또 기아차나 아니면 여러 앞으로 나올 어떤 전기차 친환경차의 기반으로 삼을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특히 이를 통해서 좀 더 효율화되고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쪽에 전기차 이제 뭐 라인업을 계속 쏟아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18만 원대 또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미끄러질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착하게 되면 다음 자리가 어딜까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음 자리 어딜까요? 어딜까요? 몇만 네. 원, 18만 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안착되면 뭐 20만 원이 저항이 아니겠죠. 네, 그런 네.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EGMP를 통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품주들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도 계속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쪽은 이제 이번에 3분기, 4분기 때 실적 흐름들이 이쪽에 맞춰진 종목들이 어디냐라고 해서 확인할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어지는 수소차랑 같이 연결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 중공업이라든가 네. 또 이제 3기 오토모티브 그리고 또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현대차 더 질주할 거다라는 이야기 주시면서 이 관련된 부품사들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언급해 주신 종목들 흐름 놓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틱톡커세요? 틱톡커? 아닙니다. 저 안 써봤습니다. 네. 네,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틱톡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틱톡을 깔아보긴 했는데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틱톡 뭐 인수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상 이제 틱톡의 인수자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발이 됐고 네. 오늘 아침 나온 속보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이제 틱톡 인수자로 미국의 오라클을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이슈 보고 좀 우리 시장에서 흐름 놓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을까요? 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오라클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오라클이 약간 그렇게 잘 알려진 쪽은 아니라 B2B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오라클 쪽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는 게 좀 적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중국의 반응이겠죠. 근데 아마 중국도 뭐 크게 개별 기업이다라는 관점 쪽에서만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또 이제 트럼프의 다음 전략이 뭘까? 그럼 이제 틱톡도 제안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별로 중국에 대해서 장벽을 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다음 전략이 뭘까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그쵸. 트위터 계속 집중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트럼프의 트위터를 집중해보자. 네. 이런 이슈가 좀 시장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고 계셨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한 번의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3분기 흑자 전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 9곳 중에 8곳이 LG 디스플레이의 목표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다고 하는데 2018년에 보니까 주가가 뭐 3만 원까지도 갔었잖아요. 3만 네. 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지금 가격 역시나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좀 이번에 힘들게 올라갈까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이제 실적 흐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3만 원은 언제 3만 원입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면서 참 회한의 통곡의 3만 원대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LCD TV 관련된 LCD 패널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TV 쪽이 선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수요가 언택트 시대 쪽에서 TV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영하면서 LCD 패널에 관련된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힘을 받았다. 네. 근데 우픈 현실이죠. 일단 지금 LCD는 정리를 하는 입장이고, 네. 그리고 LCD 쪽은 이제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에 이제 중국 쪽으로 다 니네들끼리 해먹어라 라고 이제 던져주는 입장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의 실적이 아니라 이제 OLED 관련된 쪽. 그 앞으로 OLED를 주력으로 삼으면서 이쪽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네. 이쪽에 대한 실적 변화나 수율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생각만큼 강하게 나오면서 이를 통해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한다. 네. 이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LCD는 그렇게 크게 썩 흑자가 흑자 쪽으로 가닥을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시장이 반응 안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기 저항권으로 보여지고 있는 혹시나 18,000원, 19,000원대. 네. 이 정도 부근이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정리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OLED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앞으로 애플도 이쪽을 계속 어떤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솔 케미칼 최근에 네. 좀 많이 밀렸죠. 이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삼게 되면은 어떤 투자가 어떤 저점 매수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네. OLED의 가장 중요한 소재 쪽인데, 오늘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 또 눈에 띕니다. 덕산 테코피아요? 네. 네. 또 OLED나 반도체 쪽 모두 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눈에 보시면서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탈 LCD, OLED 올인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 보니까 뭐 LCD의 발목을 잡혀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 중에는 한솔케미칼,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네.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고캠바이오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가 ADC의 뭐 기술을 갖고 있는 이뮤노메딕스를 인수 추진하고 있는데 네. 경험이 있어서 반사익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일까요? 네, 여기서 용요한 게 또 어려운 의학 용어 막 나오죠. 네. 네, 뭐 ADC라고 어려워요. 하는데 네, 어렵습니다. 저는 화장품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만. 네. 근데 그 약물 항체 전달하는 시스템 쪽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를 길리어드가 25조 주고 샀는데 그러면 그쪽에 지금 관련된 쪽에서 임상 일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레고캠바이오도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반응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그런 약간 연관된, 그러니까 즉 한 달이 건너서 이런 쪽도 수익 아니냐라는 쪽의 바이오주는 그때 모멘텀이 나왔을 때가 가장 고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한창일 때 파는 게 제일 좋겠다. 네. 그리고 오히려 다시 또 어떤 주춤해서 뭐 차익 매물 나왔을 때 그때를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팔 때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들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네요. 관련 종목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담아갈까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 SK텔레콤, 한화솔루션, 카카오입니다. 코스닥에서 제넥신, CJ&M, 국일제지, AB프로바이오, 파크시스템스인데요. 어떤 종목 우리 따라서 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오늘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대형주 쪽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움직이고 그리고 또 현대차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대형주 쪽으로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좀 매기가 약해집니다. 네. 다 아는 사실이고요. 게다가 또 신용잔고가 17조까지 들어왔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쪽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 어떤 차익 실현 쪽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오늘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중에서 주르륵 보게 되면 저 끝에 하나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 회사가 파크면은 공원인가요?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제가 훅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네. 파크 시스템스는 전자염기형 관련된 쪽에 강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쪽은 전방 산업을 보게 되면 다 되죠. IT부터 바이오까지 뭐 여러 가지 전방 산업 쪽에서 미세한 작업을 하는 쪽은 모두 다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장성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주목했다가 이틀째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쭉 뻗었는데 네. 여기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차익 매물 나왔을 때 공략을 해봐도 좋을 만한 회사다. 성장성은 눈에 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기관 어떤 종목 담아갈까요? 기관은요. 역시 삼성전자네요.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차, 롯데케미칼 올라와 있고 코스닥에서 네페스, KMW, 레고캠바이오, CS베어리, 위메이드.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요? 네, 오늘 코스닥 순매수
지수를 봤을 때는 또 삼성전자 현대차 이게 주르륵 이쪽이 네. 눈에 띄네요. 자동차 쪽도 오늘 시장에서 한 축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오늘 눈에 띄는 쪽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데 그럼 그에 따른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을까라는 쪽에 오늘 나온 얘기가 그쪽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또 퀄컴 수주 이런 네. 쪽으로 나왔다고 하게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딱 세 종목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넷패스고요. 넷패스. 두 번째가 테스나. 세 번째가 LB 세미콘이죠.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관련된 쪽의 넷패스 흐름들 나쁘지 않다는 쪽이지만 오늘 조금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서는 살짝 조정 나왔을 때는 가능하다. 방어적 쪽에서 여전히 비메모리는 삼성전자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삼총사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네. 넷패스, 테스나, LB 세미콘 삼총사 이야기 해주셨네요. 조정 나왔을 때 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펠리지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